배우 이준혁 슬래시 사진 등호 TVN 인생술집 방송화면 캡처 인생술집 이준혁이 100일의 낭군님 속 유행어에 대해 언급했다. 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뉴 인생술집에서는 배우 전수경, 이정은, 이준혁, 조한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방송에서 이준혁은 100일의 낭군님 대본 봤을 때 되게 좋았다. 사전 제작이었는데 첫 방송을 다 같이 봤었다 라고 말했다. 이를 들은 조한철은 다 같이 봤어. 저는 못 갔어요. 젊은 친구들끼리 본 줄 알았는데 형님도 보셨구나 라고 시무룩한 모습을 보였다. 이준혁은 100일의 낭군님을 보는 순간 굉장하네라고 느꼈다. 제 캐릭터가 중요한데 아 이건 된다 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. 또 이준혁은 유행어 굉장하네에 대해 대본에 없었는데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공주에 내려갔다. 공주에 제 후배가 있어서 사투리를 배울 겸 내려가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녹취했다고 설명했다.